다르게. 결정이 되어서 이제 5시경에 장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고요. 네 번째 장면을 생각해서 그렇네.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미니코스 가보니까 네. 3개월만 딱 보실 수 있고. 네,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먼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인데요. 사실 너에게 물려줄 주택이 하나 있다. 그래서 직접 와서 고쳐서 가꾸고 살아나가 보거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합법적인 유산을 얻게 된 우리의 주인공에게 이입해서 코스 들어주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이제 겨울 정원에 어울리는 친구들로 골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두고 가주시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 뭐야. 예, 웰컴티는 오늘의 차 같은 개념으로 이제 티마스터가 그날의 날씨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좀 포근하고 고소하게 시작하실 수 있게 준비해보았어요. 다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로 돌아가서 두 번째 스테이지의 제목은 강남로의 불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정원을 지나서 주택에 들어가 보니 아무 온기가 하나도 없이 썰렁합니다. 전난로부터 설치해서 이제 온기를 불어넣어 보기로 하는데요. 전난로 앞에서 불멍을 때리면서 맛있는 좋을 것 같은 음료가 하나 있죠. 바로 코코아입니다. 오늘은 코코아에서 영감을 받은 크림티장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별한 재료인 들깨를 함께 사용해서 들깨 코코아 크림티 준비해 보았습니다. 밥, 정향, 생강, 계피와 함께 차가 조각이 듬뿍 블렌딩되어 있는 차입니다. 이제 그냥 우리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허브티가 되고 와인과 함께 우리면 뱅쇼, 우유와 홍차와 함께 우리면 짜이밀크티가 되는 이제 활용도 높은 블렌딩인데요. 오늘은 이 차를 이제 갸미시루도 10개 스프를 하나씩 넣어드리니 겨울 스프 마지막 빅세 같은 느낌으로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잔에 알코올 추가하실 경우에 화이트 바카디로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술이다 보니까 달콤한 럼의 풍미가 추가되고 도수는 2도에서 3도 정도. 크림치즈를 기반으로 한쪽에는 꿀과 호두, 한쪽에는 쌀쌀을 넣어서 단짠의 맛을 모두 즐기실 수 있게 준비해보았습니다.
꽃을 넣어서 형형색색의 불꽃을 관찰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소리도 크고 화려하다 보니까 축제 이벤트나 피날레에 많이 쓰이는데요. 저희도 이제 플레이 알디프라는 대주제의 마지막 코스,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불꽃놀이를 테마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 사용되는 차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나랑갈래인데요. 레드 루이보스의 여러 가지 종류의 베리류와 히비스커스가 블렌딩되어 있는 차입니다. 또 너무 상큼하지만은 않게 크림향을 가양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여서 저희 차 중에서 유일하게 테이크아웃 메뉴에 밀크티, 에이드, 칵테일 이렇게 모두 이용되고 있습니다. 난 깨어났어.